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.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좀 야외에 나왔습니다. 수능 응원 영상을 촬영할까 하는데 새로운 분위기로 좀 해보려고. 11월이에요. 보다시피 해도 좀 짧아지고 조금 기온도 떨어져서 좀 추워요. 단풍과 낙엽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서 물씬 수능 냄새가 납니다. 요때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죠? 고3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수능 처음 보는 학생들 많이 초조하고 긴장되죠. 물론 뭐 재수하는 친구들은 그 무게감이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. 많이 긴장될 텐데 긴장감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. 수능 중요한 시험 맞아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살았잖아요. 인생 이렇게 돌이켜보면 대입시험 중요한 건 맞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아요. 그건 다 아시죠? 수능 조금 결과가 좋았던 안 좋았던 그것과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너무 무게감 갖고 이번에 내가 실패 또는 실수해서 망하면은 나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오히려 실력 발휘도 잘 되잖아요. 그죠? 또 일부 자기가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그래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 자기를 자책하고 비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난 여태까지 뭐 했나? 그것도 지금 시기엔 별로 도움 안 됩니다. 대한민국 수험생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참 노력 많이 했어요. 고생 많이 했고 우리나라 입시 이 치열함을 다 아시잖아요. 여러분들 고생한 거 다 알아요.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던 것. 동특이도 전부터 책가방 준비하느라고 참 여러분들 고생했던 그 아침 새벽녘 나날들. 그리고 한자라도 더 공부해 보려고 밤 늦은 시간까지 그 긴긴 밤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외우고 그러느라고 고생했던 그 시간들. 참 많이 외로움과 싸우고 피곤함과 싸웠던 그 여러분들의 고생스러운 수험생활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.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. 그죠? 수능 결과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그 과정 자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했고 노력했던 것 그 결과를 보러 가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자신감 결여된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. 담대하게 자신감 갖고 봐야 여러분들 더 최고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요.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생명과학 여전히 어려워요. 그죠? 모의고사 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자꾸 실수하고 틀리고 생각 안 나고 최종 마무리 이제 해야 될 텐데요. 여러분들 너무 새로운 거 이제 책 보거나 강의 보거나 문제 풀지 마시고 여태까지 해왔었던 거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할 수 있죠? 팁 하나 시험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앞 타임에 봤었던 과목에 절대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. 잊어버리시고 다음에 보게 될 왜? 과학 생명과학을 제일 마지막에 보거든요.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다가 막힐 거예요. 대부분 다 경험했죠? 막히면은 먼산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허공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. 문제 속에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보일 수 있어요. 혹시 그래도 문제가 막힐 때가 있어요. 문제 풀이 중간부터 막히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알겠죠? 왜? 뒤에 더 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. 대부분 다 느꼈죠? 경험했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고 오히려 경험해서 알 텐데 그런 마지막 시간, 특히 수능은 더해요.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발휘될 거라고 믿고 초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
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야. 몇 가지 말씀 드렸고 다시 한번 처음에 했었던 얘기, 담대하게 자신감 갖고 수능 임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 좋은 소식 갖고 게시판에다 글 올려주시고 기다릴게요. 그리고 조교 지원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많더라고. 좋은 점수 갖고 내년에 조교 지원해 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크게 팔 벌려서 환영할 겁니다. 모든 학생들 내년에는 정말 좋은 대학 원하는 학과에서 대학교 캠퍼스 생활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청춘과 예쁜 사랑과 뜨거운 열정 응원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내세요. 화이팅!